네, 안녕하십니까. 뉴스버스 특별편성 단독 인터뷰 2탄을 이제 전해드리기 위해서 오후 5시가 좀 넘은 시점에 여러분들께 다시 찾아뵙게 됐습니다. 지난번 저희 그 단독 인터뷰 내용이 나가고 나서 많은 분들이 좀 놀라셨던 내용들이 있죠. 왜냐면 그 남편의 마약 관련해서 이게 이제 누가 개입을 했는지, 그리고 이정섭 검사와의 관련성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서, 그리고 경찰이 남편에 대한 마약 수사를 제대로 이제 수사를 하지 않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많은 이제 의구심과 그리고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그 마약 수사와 관련된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저희가 오늘 보여드릴 내용들은, 그리고 전해드릴 내용 등을 들은 그 리조트 접대 관련한 부분, 그리고 이 골프장 예약과 관련한 부분, 예, 그리고 이 위장 전입을 두 번이나 했던 그런 상황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제보자분의 그 목소리로 다시 한번 저희가 그 상황을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을 저희가 먼저 마약 부분을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이 리조트에서 그 접대를 받았던 그 내용을 처음 얘기하게 된 계기가 사실은 남편의 그 대마 흡입 그 알리바이를 좀 설명하는 과정에서 처음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리조트에서 남편을 만나기 전에, 리조트에서 이 접대를 받은 그 날까지 남편이 며칠 동안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었고, 이 가족들이 이제 이 제보자분의 화를, 그러니까 제보자분과 이 남편 간의 어떤 사이를 이제 중재하기 위해서 여행을 가는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일단 첫 번째, 예. 첫 번째 인터뷰 내용부터 한번 듣고 저희가 그 다른 내용들, 다음 내용들을 설명을 좀 해볼까 합니다. 이제 단계 단계 나오는 음식이니까 서브해 줄 분들도 여러 분 필요했고 또 와인도 골랐고 그리고 사진 찍은 거는 이제 본 식사예요. 처음 에피타이저 나오고 본 식사 중이에요. 아직 그 디저트까지 나오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기념샷 찍자고 해서 제가 거기 직원분한테 부탁을 해서 사진으로 남긴 거죠. 사진 찍고. 그리고 매니저분도 위로 올라와서 있었고. 사장님이 아이들 이제 크리스마스라고 용돈을 5만 원씩 주셨고, 또 거기 분들도 아이고, 문 닫아야 될 시간에 늦게까지 고생했다. 그래서 서브해 준 분, 매니저, 그다음에 그 주방에서 음식 장만하시는 분들한테도 전해주라고, 네, 팁을 다 나눠주셨으니까, 예. 그리고, 준비된 뭐 봉투 같은 거 해준 건가요? 저희 애들은 그냥 지폐로 한 장씩 받았어요. 나머지 분들은 모르겠지만, 예. 그러면 그때 이 직원분들이 이제 요그 여기 보면은 굉장히 큰룸 같은 건데 네. 여기만 지금 서빙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네, 건가요? 맞아요. 올라갈 때 계단이 이렇게 이제 좀 아치형으로 올라가서 이제 위에 그 뭐라 그러죠? 연회실? 이제 가는 거였는데 안내를 안 해주면 못 찾죠. 거길 우리가 몇 호실인지 어떻게 압니까? 안내를 해줘서 알았고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도 모든 그 식구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갔고요. 또 애들 하나씩 챙겨가지고 나오기에 바빴고, 내려와서 결제를 했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한 차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들 따로 움직였었나? 운전할 사람이 또 필요하고, 남자 둘, 저희 남편, 그 다음에 남편 차로 갔었나? 고모부, 그러니까 이정석 검사님. 두 사람 운전을 해야 되고, 그러고 보니까 술을 마셨네요. 술 마시고 또 운전까지 하신 건가요, 아, 그러네요. 아, 그러네요. 거기 차 아니면 거기서? 못 올라가요. 아, 그래요. 예. 저희 숙소에서 차로 올라가서, 그렇죠. 이 부분은 일단은 뭐, 그,
부회장과는 우연하게 만났다 뭐 그런 거잖아요. 지금 가족 식사에 초대를 할 거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게 가족 식사에 초대가 된 게 아니라 그럼 부회장이 초대를 한 그런 모양이 됐네요. 왜냐면 나오면서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나왔단 말이에요.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제가 그런 역할이에요. 네네. 인사를 드려요. 네. 그럼 그 역할로 제가 간 걸 아는데 방도 치우고 나오고. 네. 지금 들으신 내용은 이제 이 리조트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여러 사안, 그러니까 리조트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 제보자분이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그 리조트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리조트에서 식당으로 가는 그 장면부터, 그리고 이 식당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서빙을 해주는 직원들한테 그 돈 봉투를 줬다고 하는데, 그게 보통 이 감사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그런 방식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렇게 뭐 여러 좀 직급이 좀 있으신 분들이 하시는 것 같은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일단은 뭐 준비해 왔던 게 아닌가 뭐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날 당일에 있었던 사진들 몇 개를 좀 봤으면 하는데요. 먼저 이 스키장이나 예, 그런 곳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 이정섭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한테 해명을 할 때도 그렇고 여러 언론들의 해명을 할 때도 그렇고 이 슬로프가 닫혀져 있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었다. 그리고 뒤에 이제 뭐 흙도 있었고 뭐 그런 내용들도 얘기했는데 이게 리조트를 뭐 정식으로 당연히 폐쇄가 돼 있었기 때문에 정식으로 이용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그 크리스마스 이브 그리고 크리스마스 날에 이런 스키장과 그리고 스키장의 슬로프에서 가족들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예, 그런 장면들이 여러 사진들로도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 다른 사진들에는 이제 또 가족들의 얼굴이 좀 많이 나와서 저희가 요 일부 사진들만 공개를 하는데 이 사진들에는 멀리서 직원들이 이 스키장을 관리하는 직원들이 서 있는 장면도 일부 포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정섭 검사의 가족들이 이 슬로프를 이용하는 동안에 그 직원들이 이분들을 제지하거나 뭐 혹은 뭐 못 들어가게 막거나 그러진 않았다는 걸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앞에 이제 인터뷰 내용이 조금 있긴 한데 그 내용들 중에는 이런 내용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이정섭 검사와 그리고 이 재벌 부회장, 재벌 그룹의 임원이 그 친분이 있었는지 이 부분을 설명하는 부분인데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가족들끼리 친분이 있어서 잠깐 들렸다고 그리고 그 비용은 이제 이정섭 검사와 그 가족들이 냈다고 얘기를 하는데 친분이 가족들과의 이제 친분은 없다고 본다. 왜냐면 이거는 이제 이정섭 차장검사가 아니면 모르는 관계였다. 반론을 할 때 뭐 이렇게 그 친분이 좋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자기가 볼 그 제보자분이 볼 때는 사실관계가 틀리다. 왜냐면 이 재벌 임원의 이제 그 개인사가 있어서 이제 나중에 그 어떤 이건 뭐 개인사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을 누군가에게 소개시켜 주는 자리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소개시켜 주는 그런 자리에서 그 내용 있습니까? 네. 그 내용을 일단은 인터뷰 내용을 한번 듣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단계 나오는 음식이니까 서브해 줄 분들도 여러 분 필요했고 네. 또 와인도 골랐고 그리고 사진 찍은 거는 이제 본 식사예요. 처음 에피타이저 나오고 본 식사 중이에요. 네. 아직 그 디저트까지 나온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기념샷 찍자고 해서 제가 거기 직원분한테 부탁을 해서 사진으로 남긴 거죠. 사진 찍고 그리고 매니저분도 위로 올라와서 있었고 사장님이 아이들 이제 크리스마스라고
앞에 거 있는 거죠. 네. 예,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영상을 잘못 들어서 그 앞에 영상, 다른 영상이 하나 있는데 그 인터뷰 영상을 다시 좀 재생을 하고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석 검사님 아니면은 모르는 관계죠. 뭐 반론을 하면 할 때 이제 본인의 처와 네. 그 씨가 이미 친분이 두터웠다라고 얘기를 네, 그렇게 하고 하잖아요. 네. 제가 그 사장님,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어떤 분인지 모르고 소개팅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소개팅이 중간에 좀 이렇게 삐그덕삐그덕 불발이 돼서 조로부터 연락이 와요. 아, 나도 되게 어려운 분이야. 우리 아빠가 면목이 없어. 이렇게 되면 그러면은 내가 진짜 친한 아저씨면 내 선에서 아, 그분은 왜 그랬대? 그렇죠. 너가 소개한 분은 왜 그랬을까? 이렇게 마무리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근데 아빠가 난처하게 됐어. 라는 얘기를 그럼 왜 한 건지. 오래 전부터 알고 지냈던 분이에요, 이정석 검사님이. 그러면 그날 이제 리조트에 갔을 때는 이 비용을 내는 것도 못 받고, 그리고 그 프론트에서부터 이 부회장 이름을 얘기하니까 네. 알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네. 그때 상황을 좀 설명해 주세요. 그 상황을 네. 제가 그 사진을 왜 드렸냐면 남편이 마약을 한 시점을 특정을 해야 됐었어요. 그 리조트에 가기 전날도 남편은 집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들어오지 않은 외박했던 이 시기에 반드시 분명히 약을 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날짜 특정 때문에 사진을 보여드린 거고 남편도 없이 그때 저희 둘째 아들이 신체 어디 부위가 아파서 치료를 받아서 병원에 다녀와야 된다고까지 하면서 거절을 했던 여행이에요. 남편이 안 들어와요. 외박해서 지금 저는 극도로 화가 나 있어요. 연락도 없고. 근데 큰 신우가 그 아픈 애 하나와 또 나머지 하나를 챙겨서 같이 여행을 가자고 하면 너무 반기면서 여행을 갈 올케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언제 출발하자고까지 애기 아프다고 하는데도 언제 출발한다? 라고 메시지를 또 보내요. 이정석 검사 집으로 가요, 제가. 애들 둘을 끌고, 짐 챙겨서. 근데 남자는 한 명이에요. 일반 승용차기 때문에 이 두 가족이 타기에도 너무 좁아요. 짐이랑 같이 버무려져서 차를 타고 그 리조트를 가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애기가 셋, 여자 어른 둘, 운전하고 있는 남자 어른 하나. 그럼 그 로비 앞에다가 사람들을 내려주면 주차는 원래 하고 갔던 사람이 하고 오죠. 그렇죠. 짐도 그분이 무거운 걸 들어야 되겠죠. 애들을 데리고 먼저 들어가 있으라고 해서 들어갔어요. 네. 이 언니는 누구로 이름이 예약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장님 이 예약됐다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아, 몇 호실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룸키를 카드키를 받은 거죠. 아기들이랑 네.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저도 미리 내린 일행이잖아요. 네. 그리고 체크인하면서 돈을 내지 않아요. 들어갔어요. 방으로 배정받아서.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사진에도 있지만 씨 동창 친구가 또 아기를 한 명 데리고 합류해요. 아이를 데리고. 또 남자는 계속 한 명이에요. 그러다가 저녁에 저희 남편이 뻘쭘하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하지 하는 표정으로 리조트 그 숙소로 들어와요. 전 내색도 못하고. 근데 갑자기 아저씨가 기다리고 계시니까 좀 표정 좀 밝게 하라는 거죠. 본인 같으면 지금 이 상황에 표정을 밝게 할 수 있겠습니까?
화장품은 안 가져왔네요. 애기들 짐 챙기기도 되게 벅찼어요. 빨리 준비하느라고. 준비하고 얼른 나가자고. 그래서 애기들 준비시켜서 남편은 나중에 집에 가서 이 모든 것에 대해 내가 따져먹겠다라는 마음으로 사장님 기다리는 레스토랑으로 가죠. 네. 여기 조금 정정해야 될 부분이 저희가 이제 이정섭 검사라고 좀 자막엔 나갔는데 이정섭 검사가 맞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호칭으로는 이 제보자분이 사장님 그리고 부회장님으로 호칭을 하고 있지만 그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리를 하고 이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이 제보자분이 원래는 그 현장에 갈 그 상황이 되지 않았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 남편도 집에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아이가 아픈 상황이었기 때문에 굳이 이 여행을 꼭 가야 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앞선 이제 1탄 그 단독 인터뷰 1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남편이 대마 흡입을 하고 그리고 그 대마 흡입을 하면은 며칠씩 집에 안 들어온다라는 점을 앞선 인터뷰에서 이 제보자분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제보자분이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리조트에 갈 때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이정석 검사의 부인이 이정석 검사와 같이 가자고 하니까 이 짐을 챙겨서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다들 리조트를 이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리조트에 가면 처음에 갔을 때 예약을 해놨던 그 예약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결제를 하면 그 이제 예약을 하면서 방을 그 하면서 이 그 디파짓이죠. 그 보증금을 걸어 놓습니다. 근데 이 보증금을 걸어 놓는 그 장면도 포착이 되지 않고 그리고 들어갈 땐 당연히 결제를 하지 않으니까 이 결제를 당연히 뭐 예약을 누가 했는지 뭐 결제를 누가 했는지 사실 뭐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이 재벌 임원의 이름을 대면서 이 사람이 예약을 해서 왔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약을 한 사람의 이름을 얘기하자마자 그 프론트에서 아 그렇군요 하고 방키를 주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이제 이 리조트에서 같이 하는 그 만찬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만찬을 하고 하는 장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만찬장에서는 와인을 한 잔 마시는 장면도 있죠. 근데 이 리조트랑 그리고 그 식당이랑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차를 타고 아기들이 어리고 그 차를 타고 이제 이동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리조트 안에서는 이제 와인을 마시고도 운전을 하는 그런 장면들까지도 이 제보자분이 설명을 해주시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스키장 사진, 스키장 사진을 보면 이 가족들이 이 스키장을 크리스마스와 크리스마스 이브에 뭐 사용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는 거고요. 리조트와 관련해서는 네, 이렇게 그 가족 모임에 재벌 기업 임원이 잠시 들렸다라는 해명과는 전혀 다른 내용들이 지금 파악이 돼서 그 부분은 네,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고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부분은 이 이정석 검사의 위장 전입 관련한 내용입니다. 먼저 이 위장 전입 관련해서 어떻게 이 위장 전입이 진행이 됐고 그리고 위장 전입을 하고 나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제보자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위장 전입 관련해서도 이제 지금 뭐 저기 돈을 체납한 것 때문에 뭐 그런 것 같다 뭐 이렇게 해명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전입을 두 번 한 거잖아요. 제가 네. 이건 가정사지만 저희가 원래 살던 아파트가 신혼집이 그곳이 아니에요. 네. 논현동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 집으로 이사를 오면서 저는 선택권이 없었어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 백사동은 조가 고른 거예요. 집을. 이사 가기 며칠 전에 이쪽으로 이사해라 해서 이미 살고 있는 집을 빼면서도 문제가 됐어요. 날짜를 맞춰야 되는데 들어올 사람도 구해야 되고 그래서 거기다가도 저희가 미리 그런 판 걸로 하고 며칠은 월세로 사는 걸로 이야기를 해서 또 얼마를 주고 나왔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번거로운 차라리 이사를 여길 왜 하나 나는
제 입장에서는 싶을 만큼 이 이사 때문에 골머리를 썩었어요. 아기도 어렸었고 이때는. 집도 못 보고 이사를 간 거죠. 근데 얼마 안 있다가 주소를 바꾸자는 거예요. 조이가. 주소를 바꾸자고요? 예, 서로. 집은 거기 안 살고. 예,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그랬어요. 이쪽은 집이 좁아요, 백사동은. 네. 그리고 현재 그 이정석 검사 살고 있는 그 101동은 평수가 커요. 네. 그럼 이참에. 네. 아예 집을 바꾸자. 아, 네. 응? 그렇게 하지 말고. 네. 집을 바꾸자. 하여튼 그거는 또 얘기 전달이 또 안 돼요. 잠깐만 좀 바꿔달래요. 네.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명의자잖아요. 네. 집 주소 이쪽으로 저는 또 가게 되고 아무 이유 없이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101동에 살고 있는 이정석 검사 가족들은 또 104동으로 다 옮겨요. 저희 이사 가고. 네. 그런데 중간에 제 통장에 압류가 걸리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네.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체납으로 통장을 압수하겠다는 거예요. 네. 저 거기서 모든 생활비를 써야 되고 그 계좌가 딱 저 쓰는 주계좌 하나인데 그거 해버리면 안 된다. 그리고 처음에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너무 현실성이 떨어져서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하고 주소를 부르면 제가 그쪽으로 가서 진짜로 나한테 이게 체납된 건지 보겠다고 갔어요. 그런데 정말로 건강보험공단이에요. 지로도 다 나갔대요. 납득을 못했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며 나는 결혼을 해서 그 보험료도 남편 밑으로 들어가서 그쪽에서 다 내야 되는 게 맞는데 네. 남편도 그렇게 신고를 했대요. 제가 단독세대주이고 저한테 건강보험료가 꾸준히 몇십만 원씩 부여가 된 거예요. 네네. 이걸 남편이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배신감도 들었고 이걸 압류되기 전에 그럼 저한테 말을 해줬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 가서 또 그 한꺼번에 내야 되면 금액도 커요. 그거를 또 마련해서 압류를 풀고 돌아와서 이거는 아무리 우리가 뭐 형제지간에 트러블 만들면 안 된다. 잘 지내야 되는 게 너의 몫이다. 막 큰며느리니까 다 협조하려고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안 되겠는 거예요. 남편도 이 일을 해결을 잘 못하고 그래서 제가 다시 주소를 저는 저희 집으로 돌려받겠습니다 하고 용기를 내서 말을 해서 가지고 와요. 이때는 말을 못하는 게 압류가 된 상황이었고 그걸 본인들이 자초한 거라 뭐라고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101동으로 가지고 가요. 그러면 이정석 검사에 체납된 세금 뭐 자동차세 아니면 뭐 위반 딱지 벌금 재산세 1년에 한 번 나오니까 안 내면 또 계속 독촉 오잖아요. 그럼 101동으로 갔을 거예요. 그러면 주소가 다른 곳으로 전입된 것 때문에 내가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해서 못 냈다라고 하는 거는 맞지 않죠. 이때 가지고 가서 모든 지로는 정상적으로 101동으로 다 갔으니까요. 그리고 또 넌지시 아이와 고모부만 저희 집으로 전입시켜줄 수 있냐고 또 물어봐요. 그리고 나서 주소를 또 친척으로 등본에 올리게 돼요. 주소지를. 네. 그러면 한 번 뺐던 게 다시 한 번 좀 들어온 거죠. 그리고 본인이 알아서 그 위장 전입에 대해서는 다 해결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알고 해결한 게 아니고 저희 집으로 계속 독촉장이 날아오니까 예전에 저처럼 통장 압류 아니면 뭐 38기동대 이런 데에서 징수가 막 들어오면 이거 다 처남댁 때문이다. 라고 걸고 넘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제가 주민센터에 가가지고 이 두 분은 제외해달라고 제가 5월 달에 얘기를 해요. 그래서 빠진 거예요. 아, 그러니까 본인들이 한 건 아니고? 아니에요. 네.
아, 이거는 그 동사무소 직접 가셔서 제가 했으니까. 했어요. 접수도 하고. 네. 자, 지금 말씀 주신 내용들을 다시 살펴보면, 이정섭 검사가 이 위장 전입한 것은 사실을 인정을 했잖아요. 근데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위장 전입이 두번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그 딸의 이제 위장 전입, 그러니까 그 서울 대도초등학교로 그 입학을 시키기 위해서 위장 전입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얼마 뒤에 다시 이 제보자분의 말대로 그 이정섭 검사의 부인이 이정섭 검사와 딸만 그 친척으로 전입을 시켜주면 안 되냐라는 얘기를 하죠. 그 시기에 이제 한국일보 보도를 보면 그 시기에 그 이정섭 검사의 부인은 학교에서 학년 그 관련 무슨 어머 부모님들이 하는 뭐 위원회에서 임원도 맡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대도초등학교라는 곳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유명한 그리고 인기가 많은 초등학교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초등학교에서는 이제 위장 전입을 할 경우에는 그 학부모들이 찾아다니면서 정말로 위장 전입을 한 것이 맞는 건지, 실제로 그 집에서 살고 있는 것이 맞는 건지, 뭐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고 다니는 일종의 이제 암행어사 같은 분들이 계시다고 해요. 왜냐면 이 같은 지역에 살고 있고 본인들의 자녀들도 학교에 보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위장 전입을 해서 내 아이가 학교에 대도초등학교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면 그거는 그거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거니까 그 학생들이 다시 다른 곳으로 전학을 가야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갈수 있기 때문에 위장 전입을 한 학생들로 의심되는 분들을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뭐 들리는 소문으로는 지금 또 이제 요 보도가 나간 이후에 찾아보고 있다는 분들도 있다. 찾아보는 그 위장 전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찾아보는 분들도 있다. 뭐 이런 여러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뭐 그 내용은 이제 별개로 이 검사가 이렇게 위장 전입을 하는 문제,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나 뭐 여러 이제 정치인들은 이런 위장 전입 문제가 나오면 도의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물론 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그렇게 그 위장 전입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는 분들은 거의 못본것 같고, 뭐 전임 정부에서도 그 부분은 사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이 위장 전입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그 공분을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에 이 고위 공무원인 그 검사의 그 딸이 초등학교를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위장 전입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거나 혹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물론 저희가 이 부분까지 이제 계속 비판을 하는 이유는 뭐 이정석 검사의 딸이 다른 학교로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이정석 검사가 고위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장 전입 문제가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비판을 해야지 그 비판을 하고 그리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해명을 하고 넘어가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동등한 그 권리를 갖고 있는 거니까 뭐그 부분은 그런 공익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제보자분이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친척으로 됐을 때에도 계속 세금 고지서, 독촉장 이런 것들이 날라오니까 결국은 이 주민 그 동사무소에 가서 퇴거 조치를 본인이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이정석 검사가 알아서 이저 위장 전입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제보자분이 그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를 함으로써 결국은 자기의 원래 주소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인터뷰에서 얘기한 겁니다. 자, 보시면 올해 초에 이제 이 자동차 등록 번호판 영치 및 견인 예고 안내문이 있습니다. 이게 2023년 3월 24일 금요일까지 내야 되는 그 납부해야 되는 그 돈인데 체납 건수가 4건이고 체납 금액이 62만 9천 원 정도가 됩니다. 자동차세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 견인을 당할 수 있다라는 점, 서울특별시에서 3월 10일에 보낸 이그 독촉장이고요. 3월 말에는 체납 차량 집중 장소, 그러니까 강제 견인까지 있을 수 있고 번호판 영치까지 될수 있으니까
이런 그 강제적인 이제 조치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돈을 내라, 기한 내에 납부해라 라는 내용들이 이정섭 검사 이름으로, 예, 이 지금 이제 처남댁이 살고 있던 그 집의 주소로 오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사진도 있는데요. 여기 재산세 주택 2기분 독촉장 고지서가 옵니다. 여기에는 이제 이정섭 검사의 이름으로 돼 있고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예, 요 주소지에 온그 독촉장입니다. 납부기한은 2021년 11월 30일, 그러니까 벌써 2년 전이죠. 그때 위장전입을 했을 때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의 그 직인이 찍힌 그 독촉장 고지서, 예. 이분이 이제 도곡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강남구에서 오는 그런 거고요. 뭐 재산세, 도시계획세, 뭐 지방교육세 등등 해가지고 거의 100만 원이 좀 넘는 돈이, 예, 납부가 되지 않아서 독촉장 고지서가 날라오고요. 또 이정섭 검사의 이름으로 또 날라온 독촉장, 그 체납 내역세입니다. 여기 보면은 자동차세, 재산세, 뭐 등등, 예, 1기분, 2기분 이런 것들이 다내그 지금 납부가 되지 않고 있어서 이정섭 검사의 그 처남댁이 자기 주소지로 오는 내용들을 공개적으로, 예, 네, 그걸 모아서, 네, 이명박 님이 저기 슈퍼챗을 사주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튼, 예, 그래서 이 내용들은 이제 실제로 증명이 되는, 위장전입을 했다라는 증명이 되는 그런 증거들로, 이 제보자분도 이제 저희한테 제보를 하신 거고요. 지금, 네. 그래서 세금을 납부할 생각이 없었구만이라고 이제 리벨리안 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요게 세금을 납부할 생각이 없었다라는 것보다도 주소지가 다른 곳으로 돼 있으니까 이 주소지에 날라오는 이 고지서를 못 봤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는 게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지서가 독촉장에 날라오면 이 처남댁의 남편, 그러니까 이정석 검사의 처남이, 네, 이정석 검사의 처남이 그 고지서들을 들고 회사로 출근했다가 이제 누나, 그러니까 이정석 검사 가족한테 전달을 하는 건지, 아니면 회사에서 납부를 하는 건지 뭐알 수는 없지만, 일단은 남편은 계속 그 내용을 알고 있었고, 이게 만약에 회사에서 이 비용을 내줬다고 한다면 그 비용을 내준, 그 회사의 그 돈으로 비용을 내준 그 근거가 뭐가 있는지 뭐그 부분도 좀 따져봐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이그 위장전입 문제는 이제 위장전입 문제대로, 그리고 아직 공소시효 부분이 남아 있어서 아마 처벌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위장전입한 부분은 굉장히 좀 명백한 부분이라 이 부분은 처벌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제 좀 생각이 들고요. 이 다음으로, 예, 다음 아이템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썸네일에 이 내용을 써놨죠. 이모, 이순신, 과연 누구인가? 예, 이모와 이순신, 사실 뭐 위인전기에 나올 만한 이름인데, 이거 위모는 사실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순신이라는 사람은 왜 그 이순신으로 이름을 예약을 했는지. 그래서 저희가 그 검사들한테, 골프장을 가본 검사들한테 이제 물어봅니다. 이 백네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 이름으로 예약을 하지 않고 다른 가명으로 예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인데, 왜 가명으로 했는지는 사실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그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본인 이름으로 골프장을 가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백네임으로, 예, 백네임으로 하는 것 아닌가,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골프장 예약과 관련해서도 이 제보자분이 설명한 부분 여러분들께 또 전달을 해드리고 또 나머지 얘기를 좀 이어가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원들의 전과를 조회했다, 국정감사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 먼저 듣고 가시죠. 이 내부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그 전과 조회가, 그러니까 지금은 그 가정부로 오셨던 분한분 정도 이제 이게 나온 건데, 네. 그분들 외에도 전과 조회를 다른 분들한테도 한 건가요? 다른 분들 대상으로도?
제가 알기로 회사에 불만을 가진 직원들이 여러 차례 회사를 상대로, 그러니까 용인 CC를 상대로 고소를 하거나 고발을 하거나 뭐 진정을 넣거나 한 걸 알고 있어요. 그게 뭐 퇴직금 문제가 됐었던 적도 있고 또 방문을 했던 어떤 분이 내 앞에 자꾸 사람들이 끼어들어오니까 제가 그러니까 본인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못 누리고 계속 대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골프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분노하여 회사 측에 컴플레인을 했으나 잘 해결이 안 돼서 정말로 이제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런 건도 있고 그때 이용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모든 직원을 다 전과조회를 해주려면 너무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직원들 그리고 뭔가 내가 공격할 거리를 가지고 있어야 핸들링이 될 것 같은 직원들을 부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 검사들의 골프 예약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정석 검사가 저한테 이제 제가 취재를 할 때 여기 골프장 가봤냐 여기 정말 안 좋은 골프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시설 투자를 안 하니까요. 근데 여기에는 그 검사들 아까 이제 중앙지검 검사들이 이 용인 아버님께 인사하러 왔다고까지 얘기했었는데 그러면 그때는 뭐 다 예약을 해서 해준 건가요? 예약을 도와주고 그렇게 했던 건가요? 만약에 여기가 이제 서울하고 인접해서 가는 시간이 짧고 또 돌아올 때 덜 피곤하고 거리가 짧으니까 그래서 이용하는 거면 본인들이 직접 했을 거예요. 왜 시설이 좋지도 않은 이 골프장을 굳이 이정석 검사를 통해서 예약을 왜 해야 됐을까요? 시설이 안 좋다면 예약도 쉬울 거고 또 금방금방 자리가 날 거고 예약실도 따로 있어요. 그리고 예약실도 조씨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전화를 조씨가 받아요. 그럼 바로 다이렉트로 처남한테 한번 물어보라고. 바로 예약이 될 테니까 번호를 직통을 줄 수 있잖아요. 본인이 끼지 않고. 그런데 본인이 굳이 껴서 그 번거로움을 감수하면서 몇 시가 가능한지 이 캐디는 가능한지 물어볼 때에는 어떤 베네핏이 있었을 거라고 그냥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죠. 사람들은. 내 처남 다이렉트 번호를 주면 거기랑 왔다 갔다 얘기를 하면 더 빠를 텐데 굳이 나라는 하나의 다리를 더 건너야 된다. 그럼 그걸 건널 때는 뭔가 혜택이 있지 않았을까요? 네. 지금 이 제보자분이 말씀해 주신 내용들 중에 그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 골프장 예약과 관련해서 예약실에 전화를 하면 이제 여기서는 조땡땡이라고 나오는 이 부분의 조땡땡은 그 이정석 검사의 처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처남 댁의 남편이 되는 거죠. 제보자분의 남편이 되는 거죠. 예약실로 전화를 해서 그냥 예약을 했다면 바로 예약이 되는 시설이 좋지 않고 사람들이 사용을 안 한다면 당연히 좋지 않은 곳이라면 그 예약실을 통해서도 예약을 할 수 있을 텐데 굳이 이정석 검사를 통해서 그런 예약을 했다는 거 왜 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당시 문자를 하나 좀 보고 갈게요. 이 문자를 보면 저희가 이 썸네일에 적어놨던 것처럼 이순신 그리고 임호 뭐 이런 백네임을 사용을 합니다. 어떤 분은 위인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고 어떤 분은 그냥 가명을 사용하는 걸 수도 있는데 여기 문자 내용을 한번 보실게요. 여기 이제 이 제보자분이 찍은 그 사진의 내용입니다. 여기 이제 매형이라고 돼 있는 분은 이 이정석 검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문자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약 문자는 형한테 넣어요. 그러니까 예약 당사자가 골프를 치려고 한다면 이 예약실에 전화해서 본인이 직접 예약을 하면 되는데 본인한테 문자를 보내주는 게 아니라 이정석 검사에게 문자를 보내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더 빨라도 된다. 뭐 첫타라는 게 아마 그 첫 번째 순서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날 비가 왔나 봅니다. 비가 와서
이순신 취소해야 한대 비와서 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처남댁의 남편이 취소했어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니에요, 나한테 미안할 게 뭐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음 그 문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취소할게요 뭐 나와 있는데, 용인시씨 12월 18일 일요일 9시에서 10시 사이 부킹 좀 해주세요. 모모모 검사가, 임모모 검사가 부킹해달래. 형한테 문자 보낼까요? 그러니까 응, 나한테 문자 보내. 다시 알려줄게. 그리고 백네임을 임호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정석 검사가 이제 저희가 통화를 할 때 용인시씨 가봤냐? 거기 시설도 잘 안 좋지도 않고, 이번에 이거 예약을 했다는 사실 자체도 본인이 이 국정감사장에서 얘기가 나와서 기억에 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다음 인터뷰 내용에서 좀 얘기가 좀 나올 내용도 있습니다. 근데 다른 건 몰라도 이 임호라는 가명을 쓴 검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검사가 아닙니다. 2022년 7월에까지 검사를 했었고, 현재는 변호사인 상황이고요. 임호는 이제 백네임이고 가명이고, 실제는 또 임모모라는 다른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굳이 예약을 왜 이정석 검사를 통해서 했는가, 그리고 예명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예약실에도 그냥 전화를 하면은 본인이 예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왜 본인이 직접 예약하지 않고 이정석 검사를 통해서 그렇게 예약을 했는가, 뭐 그 부분도 조금 더 규명이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정석 검사를 통해서 예약을 하고 온 그 중앙지검 검사들에 대해서 이 제보자분이 얘기해 주신 게 또 있는데요. 이 예약을 하고 온 검사들이 이제 카트를 타고 사택에 가서 장인어른, 그러니까 이정석 검사의 장인어른, 그리고 이 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자 얘게 인사를 하는, 검사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인사를 하는 모습도 봤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 한번 들어보고 가시겠습니다. 중앙지검 검사분들도 네. 봤고, 제가 사택에 있다가 아이들 데리고 아버님한테 인사를 가면 클럽하우스 쪽으로 가게 돼요. 네. 그럼 카트 출발하면서 이제 어떤 분들이 타고 출발하는지 매형이 오면, 그러니까 이정석 검사님 오면은 또 아버님 집무실 와서 인사하고 나가거든요. 그럼 또 우르르 그 관계자 같이 업무하는 검사분들도 와서 인사를 하죠. 그럼 그때 얼굴들을 다 보고 또 과일도 아니면, 가져다 드렸고. 아니면 사택에 이제 오셨던 분들 중에 이제 뭐 전 검찰총장, 네. 그리고 경찰청장 뭐 이런 분들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분들 뭐 이름은 기억이 나십니까? 누군지 사택에 오셨던? 저 결혼식 때 사회 봐주셨던 총장님? 네, 그분은 뭐 아버님 말로 전원주택 이제 분양하는 것 중에 하나를 빌려주셔서 네. 거기서 이제 은퇴하고 나서 그림 그리신다고도 들어서 자주 오셨었고요. 네. 이름은 글쎄요,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서 이분은 안다 그러면 네. 뵌 적이 있다 이런 분 말씀드릴 수 있죠. 네, 방금 제보자분이 이제 설명하는 과정에서 누구누구 총장이 이 사회를 봤다고 했는데, 사회가 아니라 주례입니다. 주례. 그러니까 이 주례를 봐준 사람이 전직 검찰이라는, 검찰총장이라는 얘기까지 하는 것으로 보아 미루어 봤을 때, 이 지금 용인 CC의 실질적인 소유자, 그러니까 이정석 검사의 장인어른이 어느 정도의 그 지위가 있는지 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중앙지검의 검사들이 예약을 하고 와서 뭐 인사를 하고 갔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본인이 다과 같은 것들을 내어서 그 전달을 했던 적도 있어서 다 기억을 하고 있다, 그리고 카트를 타고 들어가는 것도 봤다, 뭐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합니다. 자, 저희가 아까 골프장 예약권부터 해서 이 골프장과 관련된 내용들 보면서 좀 신기했던 부분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 이정석 검사가
캐디를 특정해서 딱 집은 그런 장면도 있는데, 수지 씨라는 분이 좀 잘하는 분인가 봐요. 예. 근데 여기 이제 돼 있는데, 친절한 것 같던데, 그리고 내일 괜찮은 캐디 좀 붙여줘. 물론, 이 괜찮은 캐디 붙여달라, 뭐 이런 내용들은 당연히 하고 발언할 수 있는 거라고 보는데, 이 특정 인물을 콕 집어서 해달라고 하는 것. 그러면 이분은 그 일정이 있고, 다른 분들에 대한, 다른 분의 캐디를 할수 있는 건데, 이분의 일정을 빼서 이콕 집어서 요 안에다가 이 이정석 검사가 그 예약한 그 시간에 해달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 특혜라고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이정석 검사에게 이 처남이 그 직원에 대한 전과 조회를 해달라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보면은 이 신분증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애기들을 봐주는 그런 그 베이비시터 이모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신분증을 보면서 이 사람 수배지나 전과 있는지 좀 알아볼 줄수 있냐라고 하면서 지금 전과 기록 조회를 요청을 한 것인데, 이 부분은 아마도 검찰 내부에서 감찰을 하면서 좀 밝혀질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옛날 그 과거랑 좀 다르게 이제 이 전과 조회나 아니면 전과 뭐 신원 조회 같은 것을 하면은 그 이름이 남는다고 해요. 그래서 언제 조회를 했고 언제 남았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본다면 이정석 검사가 정말로 전과 조회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도 뭐 금명간 밝혀지지 않을까라는 점좀 생각이 됩니다. 자, 저는 이제 골프를 쳐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골프 쳐보신 분들이 혹시 댓글창에 계시다면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캐디를 특정해서 예약을 하고, 그리고, 가고 싶을 때 가서 골프를 칠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는지. 저희가 취재하다 보니까, 이 골프장에서 변호사 한 분이 앞에 누가 있었는지, 뭐 검사들이 있었는지, 혹은 어떤 고위 관계자들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골프를 치는 시간이 자꾸 지연되다 보니까 여기다가 통고장을 하나 보냅니다. 아니, 이렇게 누군가에게 편의를 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는 게 맞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통고장을 내는데, 뭐, 그 통고장을 제출한 혹은 이제 이 직원들과의 어떤 불화가 있을 때, 이 변호를 맡아줬던 분한 분이 있어요. 근데 그 변호를 맡아줬던 한 분이 이정석 검사와 관련이 있는 분입니다. 그러면 이 골프장에서 어떤 법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정석 검사의 관련자 혹은 주변인들이 변호를 하고 그랬다면, 이 골프장과 관련해서도 이정석 검사가 어떤 관여된 다른 것들이 있는지 여부도 저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코로나 시국에는 골프장 잡기도 어렵고, 캐디 구하기도 어려워서, 백 없으면 힘들다, 말씀 주시는 분들 계시고요. 그렇습니다. 우병우 처가도 이제 골프장이었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희가 취재하면서 좀 본인이 경험하지 않았으면 모를 만한 내용들이 꽤 이제 많은 내용으로 저희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심지어 이정석 검사와 친한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검사 출신 관련해서도 이런저런 얘기들을 지금 들은 상태인데, 문제는 그 내용을 확인하기에는 시간이 좀더 걸리는 상태라서 저희가 일단은 취재를 하고 있다,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업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이정석 검사의 가족들이, 예약하기 굉장히 어려운, 뭐, 기사를 찾아보면은, 그 해에 예약이 꽉차 있다. 너무 이제 많은 열화 같은 그런 성화에 예약이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시점도 있었는데, 희한하게도
그 이정섭 검사의 부인이 그 본인의 SNS에 올린 그 글을 보면 갑작스럽게 갔다. 그러니까 사전에 예약을 한것 같지는 않은데 갑작스럽게 갔는데 예약이 됐다 하면서 그 호텔에서 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그런 장면들도 보입니다. 물론 이게 그 이정섭 검사의 수사 대상이었는지 그리고 이정섭 검사가 직접 수사를 했었던 부분인 건지 뭐그 부분은 저희가 여러 방면으로 입체적으로 좀 취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 정황들이 있다면 당연히 이제 취재를 해봐야 되는 게 저희에게 그 제보를 주신 분들이 바라는 바이고 그리고 제보를 주신 분들의 그 제보를 바탕으로 저희가 열심히 취재한다는 것, 취재를 해야 저희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많은 제보들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이제 좀 취재를 하겠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아까 제보는 역시 뉴스버스라고 말씀 주셔가지고 이렇게 주저리주저리 좀 얘기를 했는데요. 앞으로도 취재가 진행되고 있는 기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이 취재가 진행이 되고 나면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또 자리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지금 기사를 검색해보면, 뭐, 검사 탄핵과 관련된 얘기가 나와서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자, 보면. 자, 검사 탄핵과 관련해서. 비리 검사 4명, 뭐, 이렇게 해가지고. 손준성 차장검사, 뭐, 이정섭 차장검사, 뭐, 등등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탄핵 추진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그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저희도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민주당에서 탄핵 그걸 하겠다고 이름을 올리고 있는 그런 검사들이 공교롭게도 뉴스버스가 단독 보도한 그런 검사들이죠.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에는 고발 사주 건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요. 이정섭 검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희가 지금 보도하는 내용들 그리고 인터뷰를 공개하는 그 내용들의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물론 손준성 검사 그리고 이정섭 검사 뭐 관심 없는 분들은 잘 모르는 분들이기도 한데 이렇게 검사 탄핵까지 그 나오는 이유는 여태까지 이 검사와 관련된 여러 비리들이나 혹은 이제 문제점들이 발생을 했을 때, 별다른 조치가 진행되지 않고, 별다른 수사도 진행되지 않고, 여태까지는 제식구 감싸기 형태로 수사, 뭐, 감찰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들의 힘으로, 예, 국민들의 힘으로, 비리가 있는 검사들, 그리고 비리 의혹이 있는 검사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나오는 모습들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그 뉴스버스는 이제 추가적으로 더 많은 내용들을 취재를 해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고요. 이 2탄 인터뷰도 여러분들이 그 기대하셨던 것만큼 그 많은 내용들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탄 인터뷰도 남아있는데, 요 인터뷰 내용을 저희도 또잘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벌써 6시가 넘었네요. 퇴근 시간에 저희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 오전에는 다시 그 이슈 브리핑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